Hola, buenas,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 여행하시면서 혹은 여행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한번 쫙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탄이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신다면 답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답변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까사바띠오, 까사빌라, 그리고 사그라드 파밀리아 성당을 꼭 들어가야 할까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일단 제가 아주 간결하게 답변 먼저 해드릴게요. 사그라드 파밀리아 성당은 전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아직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들어가 볼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부가 정말 멋있어요. 밖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내부 한번 가보시는 거 저는 추천. 그리고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또 가보시라고 추천. 그럼 값어치 한다. 추천을 드리고요. 까사 바띠오와 까사 빌라는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다른 건물이에요. 성당은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 까사 시리즈들은 부자들의 집, 그러니까 개인 소유,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당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나게 웅장한, 막 압도되는 이런 느낌은 없으나 가우디의 디테일을 보기에 정말 좋은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까사바띠오, 까사빌라 두 군데 다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입장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입장료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 장소당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두 군데가 어렵다면 저는 한 곳은 그래도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까사바띠오랑 까사빌라 중에 한 곳을 골라야 한다면, 그건 정말 취향 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어디가 더 좋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가우디 투어를 듣고 나서, 외부에서 설명을 듣고 나서, 나는 이게 조금 더 취향에 맞는다라고 대부분 마음을 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 까사바띠오는 아기자기하고 동화 같은 느낌, 까사빌라는 좀 웅장하고 규모가 더큰 그런 느낌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몬주익 분수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몬주익 분수쇼가 가볼 만한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몬주익 분수쇼 가볼 만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이유 자체가 가볼 만한가 아닌가 아리까리해서 질문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막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갈 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 진짜 할거 없고 숙소도 그 주변이고 보고 싶다. 가세요. 저는 또 시간이 맞고, 위치도 좋고 한다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이 가기 때문에 소매치기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랑 비슷해요. 벙커, 몬주익, 띠비다보 가볼 만한가요? 요세 장소의 공통점은 뭐냐면, 야경을 보러 가는 곳들이다라는 건데, 이 야경을 아무래도 원탑으로,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건 벙커인 것 같아요. 벙커 많이들 가시는데, 벙커 가볼 만한가요? 네, 가보면 이쁘죠. 당연히 멋있는 뷰볼수 있고, 좋아요. 근데, 거긴 되게 젊은이들의 성지라고나 할까요? 술을 아래에서 벙커까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막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놀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하고 싶어! 라면 저는 가보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뭐, 난 조용하고, 막 감성적이고, 막 로맨틱하고, 막 이런 느낌은 전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과 같이 오신 분들은 벙커는 저는, 저녁에 가는 거 별로 안 좋다. 너무 여정이 힘들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비추를 드리고요. 차라리 교통편으로 치면은 몬주익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몬주익은 시내 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택시가 그 앞까지, 전망대 볼수 있는 데까지 다갈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택시를 찾아서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교통편으로는 몬주익이 훨씬 좋긴 한데, 몬주익의 야경 뷰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통편이 좋으면은 뷰가 조금 아쉬운, 그리고 벙커는 교통편은 조금 내려서도 걸어야 되고, 택시도 그 벙커 앞까지는 못 가거든요. 조금 걸으셔야 되니까 그런 건 불편한데, 뷰는 몬주익보다는 벙커가 낫다. 그렇다면 띠비다보는, 역시 똑같습니다. 띠비다보가 제일 멀어요. 제일 가기 힘든데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는 최고인데, 진짜 가려면 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띠비다보는 진짜, 나 여기 뭐한 일주일 있다, 이제 도무지 할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일정을 쪼개서 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 저녁에 진짜 시간 알차게 쓰고 싶은데, 그리고 나 체력 지금 남아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제일 괜찮은 곳, 벙커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과 오셨다라고 한다면 택시 타고 올라갔다가 택시 타고 내려오는 몬주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 띠비다보는 진짜 일주일 이상 계시는 분들만, 그리고 이 모든 곳 전부 다 아주 어두울 때 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치안이 살짝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아예 지기 전에 미리 출발을 하셔가지고 해 지는 모습을 보고 내려오시는 걸로 할게요. 다음, 네 번째는 쇼핑에 대한 질문인데요. 쇼핑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빠세시데 그라시아라고 하는 그라시아 거리에서 쇼핑을 많이들 하세요. 게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점점 많은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시아 거리에서 쇼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라시아 거리랑 바로 이제 평행으로 또나 있는 람블라 데 까탈루냐라는 길이 있어요. 여기도 쇼핑하는 거리예요. 바로 그냥 옆 블럭에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쇼핑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기 너무 좋고 카페들도 많으니까 쇼핑은 이 그라시아 거리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시아 거리 말고 이 구시가지 고딕지구의 앙헬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도 쇼핑할 곳이 많은데 이 앙헬 거리는 조금 중고가 브랜드보다는 대부분 다 저가 브랜드들, 스파 브랜드들이 주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난좀 브랜드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라시아 거리로, 나는 좀 저렴한 스파 브랜드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라시아에도 있지만 앙헬 거리에도 쫙 몰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소매치기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소매치기 슬프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투어 오신 분들 중에 쇼핑하시다가 가방을 잃어버리신 소매치기 당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쇼핑하면은 또 내가 뭐 보고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가방 다 훔쳐갑니다. 특히 막옷 피팅해보는 동안에도 몰래 손만 쓱 들어가지고 걸려져 있는 가방 가져가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물건은 안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권 밖에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권은 복사본 한장 들고 다니시면은 택스 리폰 받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핸드폰에 있는 여권 사진만 보여줘도 그 정보 가지고 택스 리폰 받을 수 있는 종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원본을 가지고 다니는 일은 어지간하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현금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뭐 카드 같은 경우도 한두 장만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는 지금 바르셀로나 완전 히트다 히트. 항상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고, 특히 백팩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들었다 싶으면 그냥 앞쪽으로 마음 편하게 매주시는 게 좋고요. 주머니가 많은, 특히 안주머니, 자켓 안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참으로 유용한 곳이 바르셀로나 되겠습니다. 그럼 소매치기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교통편에 관해서 T10이라는 티켓이 있지 않았었나요?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T10이라고 하는 티켓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면 T 캐주얼 혹은 스페인어로 까수알이라고 하는 티켓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10회권이긴 한데 T10일 때는 네가 쓰고 내 친구도 쓸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섞어서 10번을 타는 거였다면 T 까수얼 캐주얼로 바뀌고 나서는 그 티켓을 한 사람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플랫폼 머신에서 카드를 두번 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티켓을 쓰고 뒤에 있는 사람이 그 티켓을 또 가지고 쓸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티켓은 한 장당 한 사람만 쓸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객들에게 조금 아쉬운 이야기이긴 하죠. 왜냐면 나눴으면 엄청 경제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뀐 티켓, 티 캐주얼은 1인당 티켓 한 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무조건 국룰이다. 이것도 바뀐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어지는 교통으로 택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바르셀로나는 그냥 택시 잡아도 돼요? 우버 어떻게 불러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많은 유럽 국가에 우버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같은 나라인 스페인 마드리드 가면 우버 택시가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는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것보다 우버 택시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갈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르셀로나 이야기가 달라요. 우버가 없습니다. 우버 서비스를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프리 나우라고 하는 앱을 사용을 합니다. 프리 나우. 그래서 우버랑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우버처럼 뭐 길에서 잡는 택시보다 더 금액이 저렴하다? 요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미터 길을 누르고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뭐 카카오 택시 같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 나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는 우버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한두 시간 전에 막 예약을 미리 해놔야지만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냥 길에서 택시 잡는 거, 그리고 프리나우란 앱으로 부르는 거, 요두 가지는 금액이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미터기 누르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엄청 흔하지가 않아요. 그 바가지 씌우는 일이. 길들이 이렇게 격자무늬 반듯반듯반듯하게 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로 가는 길을 미리 한번 싹 봐놓고 가면은 택시기사가 막 빙빙빙빙 돌아서 가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우버가 아니라 길에서 잡거나 다른 앱, 프리나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또 택스리펀이거든요. 그래서 택스리펀 이야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스페인에서의 장점은 1유로짜리부터 택스리펀 종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막 다른 유럽은 뭐 150유로 이상 샀을 때부터 택스 리펀 해당된다 이런 게 있는데 스페인은 그냥 금액이 최소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샀을 때 여기가 택스 리펀을 해주는 곳이다 무조건 서류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뭐 그게 5유로든 10유로든 20유로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다 받아 놓으시고 첫 번째 가장 흔한 방법은 그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을 해서 공항으로 가셔서 택스 리펀 기계에서 요즘에 다 무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스캔하고 그 편지에 잘 서류들 넣어가지고 잘 닫아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으면 이제 카드로 돈이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시내에서 택스리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택스리펀을 시내에서 받을 때 장점은 거기서 현금으로 받아서 이 유로로 받은 현금을 내 여행 중에 또 쓰고 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일단 시내에서 받으실 때에는 1000유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리밋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떼어가는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별로 뭐 2.5유로, 7유로 뭐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좀 떼가기 때문에 뭐 굳이 급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공항에서 받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을 떠나실 때에는 그 마지막 유럽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프랑스, 스페인 갔다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코스라면 프랑스에서 산 거랑 스페인에서 산 거랑 다 같이 추합해서 스페인 공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 영국 가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거는 유럽 마지막 국가에서 모두 다한 번에 정리를 하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택스 리펀은 공항에서 받는 법, 그리고 시내에서 받는 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의 날씨입니다.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페인들이 따뜻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지 너무 춥게 입고 오세요. 그래서 투어가 진짜 뭐 5시간짜리 투어도 있고 10시간 투어도 있지만 대부분 야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춥거든요. 밖에 계속 나와 있으면 그냥 춥잖아요.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근데 막 지금 11월 말, 지금 11월 30일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막 오늘만 해도 엄청 얇은 원피스를 입고 오시는 분들, 반팔 티셔츠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엄청 추워서 감기 걸리고 남은 여행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스페인 겨울에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꽤 춥습니다. 저는 이제 파카도 입어도 되겠다. 한국에서 입는 진짜 그롱 파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패딩이나 중간 정도 되는 두께의 패딩, 특히 코트 같은 거 지금 딱 입을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막 얇은 가디건, 티셔츠 이런 거에 더불어서 코트, 겉옷까지 꼭 챙기고 오셔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아니면 안 챙겨 오신 김에 쇼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쇼핑은 아직은 멀었지만 1월 7일부터 이제 겨울 레바하스라고 엄청 크게 할인하는 할인 기간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여행을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1월 5일에 동방박사의 날 전야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1월 5일에 여기 바르셀로나에 계시는 분들은 그 동방박사의 날 전야제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축제, 곧 있을 축제까지 꿀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 그리고 꼭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첫 번째 Q&A 영상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계시면은 여기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아스타 루에고!